네, 안녕하세요. 공신 오기 안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는요, 그 고2 학생들이 고2 겨울방학에 고3 수험생활을 대비하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수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기초 체력 관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굉장히 대단하게 기본적인 생활 수칙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기초 체력 관리 한마디만 땡 적어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초, 그리고 체력, 그리고 관리, 기초, 체력, 관리. 이세 가지 하나하나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은요. 지금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부를 수험생이 되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초 부분입니다. 예, 기초 부분인데요. 지금 수험생들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이제 조급해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고3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은 바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너 이제 수험생이다. 저도 저희 수능이 저희 전 연도가 11월 6일에, 아, 11월 8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7일에 수능을 봤었는데요. 11월 8일 되자마자 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창야 너도 이제 고3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그게 중압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중압감 때문에, 아, 나도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새롭게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빠지는 굉장히 쉬운 함정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급함으로 이어지고 이 조급함 때문에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함정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4등급, 5등급, 이 정도 등급 나오면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영수의 기초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쫓기는 조급함 때문에 이 기초를 쌓고 이 기초를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이런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가 무너져버린 기초 위에 건물을 한층 한층 올립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 위로 하중이 집중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무너져버리죠. 우리가 지금 수능까지 1년 남짓 남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기본적인 기초를 단련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고3 수능 모의고사, 아, 수능 기출문제 풀어본다고 해서 성적 3, 4등급, 4등급, 5등급 받다가 1등급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뭘 못하는지 알고,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내가 지금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고2 진도를 나가고 있었더라도 학교에서 고2 진도를 나, 겨울방학에는 고1 거. 그 다음에 고1 거를 봤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중학교 내용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까지 돌아가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하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독해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을 반복해서 하면 이게 나아질까?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기초로 돌아갑시다. 기초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은.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예, 기초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제 네. 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고3이 그 수험 생활이 굉장히 장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360 며칠이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 수능 바로 전날에 빼빼로 된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딱 이제 수험생들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면서 그 장기 레이스를 이끌어 가려면은 체력이 기본적으로 우선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 칼럼, 아, 수기에도 썼다시피 제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체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제 고2 여름방학부터, 고2 여름방학부터 이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어요. 하루에 세번딱 일어나면서 자리에. 잠, 하루에 많이 자도 5시간. 이렇게 해서 자다 보니까
이게 고2 겨울방학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졸고 혹은 잡념이 생기고 이게 가장 기본은 체력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저는 내 체력을 다 고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뭘 했었냐면요. 항상 저녁 시간에 저희 학교는 야자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요. 제 지방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 저녁 시간에 운동장을 대운동장을 항상 다섯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게 꾸준한 러닝을 해주면은 체력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은 아무리 고상달에 어머님이 홍삼 주고 비타민 주고 보약 줘도 그다 소용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체력 관리. 우리가 겨울방학에 조금 추워서 오히려 웅크리고 있어서 더 졸리게 되는데요. 이때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시거나 달리기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체력 관리를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건데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주의사항은 체력 단련으로 구기 종목은 안 됩니다. 이 무슨 나의 농구, 축구 이 재밌는 시간을 뺏으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기 종목을 하면은 동작이 굉장히 격해지고 동작 자체가 빠른 출발과 급가동과 그 빨리 정지해야 되다 보니까 관절 혹은 근육에 무리가 가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구기 종목을 하면 승부욕이 굉장히 생겨서 좋기는 한데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러닝을 하시거나 줄넘기를 하시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러닝이나 줄넘기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사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수능이 사고 능력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우수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구기를 말리냐면요. 제가 실제로 고2 때 체력 단련한다고 고2 봄에 농구하다가 삐끗해가지고 깁스하고 한 달 동안 다니고 고2 중간고사를 완전 망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망했었는데 그 이후에 체력 관리할 때 다시 러닝과 줄넘기를 통해서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체력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던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체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리죠, 관리. 이 관리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관리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TVN 롤러코스터에서 남녀탐구 생활에서 꼴찌와 모험생을 비교한 동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본 꼴찌가 나온 게 그거예요. 엄청 열공모드로 돌입했다가 열공모드 했다가 좌절하고 어떻게 되죠? 포기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그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고3 수험생활 들어가서 자기관리 노하우를 쌓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우리가 고3 개학하고 나면 없습니다. 이때 겨울방학에 뭘 끊임없이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항상 2교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절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업 2교시, 오전 2교시가 끝나고 나면요. 2교시가 끝나고 나면 기절 모드 들어가서 쉬는 시간 10분을 졸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앞에 15분가량 동안 약간 비몽사몽한 그 상태로 있다는 걸 제가 반복적으로 해서 이미 뭐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었어요. 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졸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 3교시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습관 하나를 적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감점이 생기는지조차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어떻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는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메모를 하고 이제 그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 적는 것을 일주일 동안 모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축적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축적하고 난 이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개선 작업을 합니다. 내가 빨리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경우, 내가 애니메이션 안 봐야 되는데 보는 경우, 내 나루토 원피스 보면서 공부 안 하고 희시당락거릴 시간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경우에 이 생활 습관들을 개선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개혁을 안 주고 개선을 적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생활 습관을 변경하실 때는 장기 레이스로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점진적.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던파가 미친 듯이 좋아서 게임을 3시간 동안 한다, 하루에.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잘 안 먹어서 게임 하루만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게임 3시간씩 한다래. 그러면은 이 3시간을 겨울방학이 끝나면은 0시간으로 돌릴 수 있게 점진적인 개선을 연습해 봅니다. 뭐, 야, 선생님 급한데, 공신 선생님 저 급한데, 빨리빨리 끊어야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합니다. 굉장히 건방지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이미 게임, 애니, 만화책, 드라마, 예능 이런 거에 굉장히 쩔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긴 레이스로 보시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생활 습관이고요. 두 번째 공부 습관. 제가 이제 공부 습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근데 공부 습관은 역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발음 기호를 보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만의 리딩하는 단어의 발음 기호를 추측해서 발음 기호를 읽고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고2 수능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는데 감점이 항상 영어 리스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리스닝 따로, 영어 단어 따로 외우다 보니까 이게 단어 발음들을 몰라서 항상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자잘자잘한 공부 습관, 이것도 처음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지에 대해서 밤에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짧게 10분 혹은 20분 동안 그날 하루 한 공부를 생각하면서 다 적어줍니다. 제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축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요, 충분한 데이터가 모여야 되거든요. 이게 축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한테. 왜? 4등급, 5등급 나와서 이 상태인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신 사이트 들어와서 막 물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좀 재수없지만 전교 1등 하는 찌질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오히려 정말 본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될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네가 생각해 맞는 것 같냐? 저는 물리 공부 잘 못해가지고요. 지금 제 친구 그 치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 있는데 서울대 치대 다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거의 막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제 겨울방 동안 그 친구한테 사준 피카츄 빵이 한 30개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물리 잘 그때 헷갈렸어가지고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개선은 대신에 조금은 타인에게 물어봅시다. 이 타인이라면 우리 공신 선배들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걸 개선하려고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공부 습관을 혼자서 개선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 습관들을 개선하면서 자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둘씩 연습하면서 고3을 진정한 고3이 시작되는 거죠. 3월이면은 그때까지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초, 그리고 체력, 그리고 관리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적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칼럼으로도 썼는데요. 착각 방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부에 있어서 이 말만큼 진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능 공부가 아니라 삶에 사는 모든 공부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공부 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적이죠. 자, 보세요. 공부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성적이 정비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절대 아닙니다. 공부량과 성적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일정 정도 공부량이 누적되지 않는 이상 성적이 오를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고3들이 특히 4, 5, 6, 7, 8, 9 이 밑에 등급이라 항상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 등급 학생들 밑에 등급이라 얘기해서.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등급 학생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은 공부 안 하다가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이 정도 공부하다가 씨 성적 안 오르네? 난 머리가 돌인가?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이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예. 그러면은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우리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는요. 겨울 방학 동안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 공부하고 있고요. 내 옆집 사람들 공부하고 있고요. 내 자리 뒤에 앉은 애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성적이 오르고 싶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힘, 이 동력,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언제 들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맞자마자 들어오셔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고3이 되면은 모두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심한? 이렇게 된다. 너희가 고2 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미리 공부를 이 시기가 아닌 이 시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고3 때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 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듣고 저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해서 제 1학기 동안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스텍 경시대에 나가서 충격을 좀 받고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고3들 수능 직전 공부하듯이 고2 여름부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결과가 제 고3, 아 고2 올라가던 그 기말고사 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2 기말고사를 저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학교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봄방학이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겨울방학 끝에 제가 정말 심한 독감이 걸려서 학교를 한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요. 일주일간 공부를 거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누적해놨던 공부량들이 이때 포텐셜을, 잠재력을 폭발시켜준 거죠. 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수능 전날인데 쓴 칼럼에서도 수능 대박치세요, 수능 대박나세요라는 얘기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능 대박이란 말을 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수능 대박을 쳤다라고 말하는 선배들은요. 그게 대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력들이 수능 날에서 그날 꽃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는 이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누적된 공부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성적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그분들의 노력이 꽃을 피운 것이지 대박이 절대 아닙니다. 수능 대박이라는 그 네 글자 단어로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량이 누적되어야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